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김혜수입니다. 10대 시절에 연기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배우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간들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스타 주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긴 세월을 짧은 시간에 담기는 너무 부족하지만 짧은 영상으로나마 배우분들과 함께 추억을 되짚어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예, 저희가 또 영상을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 영화 데뷔작이죠? 진짜? 넌 날 본 기억이 있지? 없어! 나 누구야? 박중훈 씨죠? 네네, 박중훈 씨. 예. 그리고 장두희 씨. 여보세요? 못하는 거 봐요. 너무 깜짝 놀랐던 게 10대의 나이로 또 네네. 성인 연기를 하셨었고 네네. 어떻게 캐스팅됐는지 기억나세요, 당시에? 그래서 원래는 저 작품이 다른 분이 캐스팅이 돼 있었어요. 시기적으로 문제가 생기셔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신인 배우를 찾자라고 했다가 감독님이 제가 그때 촬영했던 지면 광고를 보시고 이제 거긴 얼굴만 나오니까 제가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감독님 만나 뵙고 그리고 하게 된 거죠. 네. 야, 신데렐라 같은 데뷔가 아닌가. 그렇죠. 굉장히 우연히 전혀 준비 안 돼 있다가 갑자기 스크린에 데뷔를 하게 된 거죠. 준비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다음 연도에 백상예술대상에서 떡하니 이제 여자 신인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그게 제 생각에는 아마 제가 뭐 연기를 잘했겠어요. 뭐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턱에서 뭐 네가 죽였지 그럼 아니 뭐 이래야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얼굴에 화장을 했으니까 손을 직접 못 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벤처. 모든 게 어색하셨구나. 근데 그게 스크린에 그냥 담겨서 나올 정도였으니까 사실 뭐 연기를 보면 말이 안 되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아역은 있었지만 어린 배우가 성인 역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어요. 그런 점을 좀 이렇게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몇 년 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겠습니다. 일단 스크린 프로세스 촬영하려면은 이제 실내 세트에서 하잖아요. 근데 세트에서 하다 보면은 그러고 보니까 되게 데뷔하시자마자 아역 연기, 또래 연기는 안 하시고 사실 그 청소년 역할이 들어온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연기에 대해서 뭘 너무 몰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른 역을 하면 연기도 그만큼 빨리 느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 생각에 그리고 저 작품은 또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기록이죠. 최연소 청룡 여우주연상. 아, 네네. 맞죠? 아, 그렇죠. 예, 예. 24살에 수상을 그렇구나. 했죠. 네, 그건 몰랐네요. 네. 어떠세요? 그때 기억나세요? 상 받으실 때? 정확하긴 아닌데 기억은 나죠. 네. 연기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인정을 또 차차 받게 되신 것 같아요. 저 당시 보니까. 네. 다음 작품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드라마 짝이죠? 희수란 4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MBC 드라마. MBC 드라마였죠. 저도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저는 정말 배우들도 즐겁게 했어요. 맞아요. 워낙에 대본이 재밌었고. 보답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난. 종원 씨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애기네요. 굉장히 미남이었죠. 저 때 여성들이 김혜수 씨 메이크업, 헤어 많이 따라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당연히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데 네네. 저 당시 때 본인이 막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저 때는 광고도 제가 하고 화보도 그쵸, 제가 했어요. 그쵸, 맞아요. 보통 그렇게 했을 나요. 때예요. 네. 저 때는 제 눈썹이 두껍거든요. 근데 있는 두꺼운 눈썹을 다 밀고 이렇게 갈매기같이 그리고 새로. 입술도 자기 입술보다 더 크게 그러니까 당시에 슈퍼모델들한테 굉장히 매료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들이 했던 그 입체적인 메이크업이랑 그런 헤어를 막 따라하고 싶잖아요. 어리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저같이 이렇게 동양적으로 동글럭적한 얼굴한테는 안 어울리는 메이크업이었죠. 그때 붐이었던 것 같고 차예순 따라하기 열풍이었던 것 같고 저희가 보너스 영상을 또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뭐죠? 뭐니 뭐니 해도 김혜수 씨 하면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가 청룡 영화제. 네네. 저 옆에 네, 있는 반갑습니다. 사람은 김혜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혜수입니다. 매년 청룡영화제는 대상이 누굴까보다 김혜수 씨가 무슨 의상을 입고 어떠한 센스 넘친 멘트를 하실까 이런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혹자들은 이제 청룡영화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 청룡영화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 제가 그걸 주최하는 줄 아는 분들 진짜로 주최측 따로 있어요. 예. 자 다음 작품은요. 자 볼까요? 의미 있는 작품이죠. 왜 이래 세상스럽게. 갑자기 들어왔는데 며칠 안 돼서 들어왔다.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 돈은 너 누가? 나 서비스도 있어.
뭐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진짜로 김혜수 씨 이대 나온 줄 아는 그런 분들 많아요. 있죠, 그렇죠. 네. 많아요. 아니, 그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냥 정말 순수하게 영화랑 저랑 이렇게 대입시켜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화제가 될 거라고는 당신은 생각 못하셨죠? 못했죠. 전혀 몰랐어요. 굉장히 잘 쓰여진 대사라는 생각은 했어요. 이게 정마담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속물적인 욕망이 강한 여자잖아요. 그리고 어떤 약한 상황에서 학벌 같은 걸 내세우려고 하는 모습 같은 것들은 좀 공감대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죠. 타짜 이후에 또 다른 대표작이 되신 것 같은 그런 작품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차이나타운입니다. 쓸모 없어요? 나 죽일 거니? 네. 이따 보자. 내가 쓸모가 없네. 타짜의 정마담이랑 아예 연결도 안 돼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인물이죠. 그 당시에 박보검, 그 당시에 김고은 씨는 지금과는 또 다른 신인의 입장이었잖아요. 김고은 씨 같은 경우에는 신인 중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는 그리고 굉장히 당찬 그런 신인이었고 박보검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잘 안 알려져 있었죠. 많은 분들이 모를 때죠. 좀 뭔가 보였습니까? 그 친구에 대한 어떤 에너지? 보검 씨는 눈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눈빛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연기를 할 때 느낀 건 정말 인물 대 인물로 카메라 앞에서 만났을 때랑 너무 달라요. 그때 엄태구 씨는 김혜수 씨를 선배님이라고 불렀는데 박보검 씨는 누나라고 불렀다. 뭐 이런 인터뷰 본 것 같은데. 누나. 짠. 제가 되게 막 무섭고 어려운 선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보검 씨는 그런 선입견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원래 성격 자체가 밝고 긍정적이고 상냥한 면이 있긴 해요. 선입견 없이 사람들을 좀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 또 일화가 있으시군요. 제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없죠. 아니요, 그럼요. 너무 잘해주셨다고 했었어야죠. 나 무서워요? 제가 막 무서워요? 아, 무서운 게 아니라. 까불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까불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진짜 그런 뜻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박물관 가서 막 장난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엄숙한 이미지는 너무 이상하다. 그런 게 아니라 고풍스러우셔서 그런 거예요. 고풍? 알겠어요. 대한민국 사람 85%가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구독과 것으로 구독까지 남은 일주일 1997년 서로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영화 국가부도의 날입니다. 시나리오 보시고 화가 나서 잠 못 드셨다고.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밤에 봤어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히 보다가 벌떡 앉아서 보다가 막 검색하면서 막 이제 모르는 것들 찾아가면서 보다가 정말 왜 제가 그 제작 보고회 때도 얘기했었는데 정말 발끝에서부터 피가 막 역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날 못 잤어요. 그 정도로? 네네. 이걸 혹시 추천해 주신다면 막 시작하는 연인들 쪽은 아니잖아요, 이 영화가. 시작하는 연인들이 국가 경제를 같이 걱정하면서 보기에 좋은 영화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막 갓 사회생활에 뛰어든 사회초년생들은 빡빡해서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봐야 하죠. IMF 이후에 왜 우리나라가 지금 왜 나의 입장이 이렇게 되는지 저희도 박수쳐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봐서 많은 울림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찍어주신 영화가. 그렇다면 김혜수 씨의 어떤 연기는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감히 여쭤봐도 될까요? 일테면은 제 연기를 봐주셔야 될 분들이 넌 기회 많이 줬는데 이제 아닌 것 같아 그만해 그러면 그만해야죠. 결과적으로는 대중들에게 드러나는 그렇죠.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며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30년 넘는 세월 동안 최정상의 자리를 지키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김혜수. 앞으로도 만인의 연인으로 오래도록 남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을 주민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배우로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요. 지켜봐 주시면 멋있어요. 고맙습니다. 연애가 중계가